백배, 백억, 백세, 백명전도, 백일기도, 교회 백개, 백화점. 백화점이 좋아요? 구멍가게가 좋아요? 에? 구멍가게는 구자고 백화점은 백자잖아. 그러니까 백으로 나가는 거야. 이삭이 농사에서 몇 배나 받았다고요? 백배, 백배. 자, 백두산이 어느 나라 산이 돼야 돼요? 한라산이 좋아요? 백두산이 좋아요? 에? 백두산이 대한민국 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형통의 축복. 따랍다. 형통의 축복. 형통. 형통이 무슨 말이에요?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 뭐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형통. 오늘 기도원에 잘 오셨다니까? 기도원이 잘 왔어. 하여튼 기도원이 안 온 사람보다 더 잘 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라.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이 세상 살면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라. 불교 형통 없어요. 머리 빡빡 깎아야 돼. 유교 제사 지내야 돼. 이슬람교, 이번에 이슬람 필리핀에서 막 이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사람 죽고 폭동이 일어났더라. 이슬람교, 이슬람은 이상해. 거기 테러범이 많고 전쟁이 많고. 무당은 무식해. 힌두교는 희한하고. 따랍다. 기독교는 기적이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하시는데 그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느냐? 형통을 주신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형통.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형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마르트 루터가 그랬어요. 지금 독일이 세계 1등 국가이죠. 1등 국가 통일해가지고 1등 국가. 2등 국가는 캐나다, 3등 국가는 미국. 미국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미국의 사업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윌리엄 콜게이트 미국의 사업가 성공한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다 형통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술 먹지 말아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못된 짓 숨어서 하면서, 예? 형통해요? 빨리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여러분 다 형통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랬어요. 나라도 형통해야 된다. 개인만 형통한 모래 나라가 망하는데 전쟁 나가 망하면 끝나는 거야. 일제시대 때 나라 뺏기고 6.25 전쟁에 전쟁 때 그때 무슨 형통한 사람이 있겠어?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나라가 형통하려면, 그 나라가 법을 잘 지켜라. 우리 대한민국 지금 법 지키는 것 같아요? 헌법 지키는 것 같아요? 나라법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 법을 안 지켜요. 불법이요. 에? 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요. 그 나라가 형통할 수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가 법을 지키고 경제가 법을 지키고 국가 헌법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을 잘 지켜서 법 잘 지키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스위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호주, 캐나다, 미국 다 법을 잘 지켜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법을 잘 지키고. 호주는요, 호주는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줘요. 150만 원씩. 일본도 150만 원 줘. 일본은 왜 150만 원 줘, 1인당? 호주는 기독교가인데, 일본은요. 왜 일본이 돈을 150만 원씩 줄까? 일본은요, 미국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일본은 미국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미국에 도움받아가지고 일본을 배워,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일본은 그 독일한테 배우고 미국한테 배우고 배워가지고 그걸 따라해서 일본은 저만큼 사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저만큼 사는 것도 미국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도와줘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들 미국에서 많이 팔아주니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좀 살만큼 되니까 미국을 막 불법을 행하니까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무역전쟁! 법을 지켜라! 니네들 왜 맨날 짝퉁에다가 도둑질하다가 법도 안 지키고 그런 나라 되느냐 하고 무역전쟁하는 거는 중국으로 하여금 법을 잘 지키는 나라 되라 그래서 무역전쟁하는 거야. 중국이 뭘 지켜요? 중국이 무역을 지켜요? 세계적으로 제일 지금 포로 수용수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포로 수용수가 많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어서 행복한 나라, 축복받은 나라, 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신명기 29장 9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국가적인 형통, 국가도 잘 된다는, 국가도 잘 된다. 너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따랐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 1독, 10독, 100독. 제 친구가 초등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인데 중학교 같이 졸업을 했어. 배제지만. 근데 고등학교에서부터 달라져가지고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 아우,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라니까 찾아왔어. 아이고, 소문 듣고 오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나 캐나다에 살아,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래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사는 거 괜찮게 잘 사는데 내가 많이 인생을 고민하고 걱정 근심했어. 자기 부인하고 이혼했대요. 그래서 많이 자기가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교회는 나갔어. 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를 자기가 알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 할 일 다 했어. 난 죽어도 좋아. 자살해도 좋아. 성경을 읽을 거야. 성경을요, 읽었대요. 성경을. 1년 동안.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때요, 제 친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더래요. 아, 본인이 그래.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체험했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 거야. 그러더라. 성경 읽고 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제대로 좀 읽어봐요. 성 읽고 줄 거면서. 에?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와서 아주 출세하고 찰랑한 그 친구의 막 뉴욕 가기도 하고. 내가 마침 뉴욕에 선교사 가는데 나는 선교사 뉴욕 갔는데 이 친구는 회사에서 파견되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번 만나긴 만났어.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데 마지막 자기가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들고 하면. 손 못 드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그럼 귀신은 알아요? 마귀 알아요? 마귀 공산당 귀신 마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잘 살아.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하나님 믿는 나는 잘 사는. 이 공산당 국가는 더 못 살아. 얼마나 많이 죽는지. 북한에는 포로 수용소에 10만 명이 죽어가. 중국에는 몇십만 명이 죽어가.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내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축복받고 행복하고 50% 기독교 이상이 되니까 GMP, DMP가 5만 불, 6만 불, 7만 불, 스위스는 8만 불.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이 없어지게 하시고 미신이 없어지게 하시고 불법이 없어지게 하시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나쁜 게 없어지고 범죄가 없어지게 하시고. 일본에 가서 택시 타면 일본에 가면 택시기사 쳐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택시가 있을까 없을까 일본에는. 에? 일본 가면 택시가 어디 갑시다 하면 택시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 받는 택시기사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두 배 세 배 막 봐. 세상에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되겠어요? 택시기사만 봐도 그냥 알아.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나 사학과 보면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빨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대한민국에 불법이 없게 하시고. 일본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저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겠다고 제안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해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라. 따라왔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손자 손녀도 잘 되고 자살 폭력이 없게 하시고. 요새 인터넷 들어가 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엄마가 야단쳤다고 아들이 엄마 때려 죽였어요. 형제간에 살인사건. 얼마나 살인사건.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 매일마다 살인사건이 50건. 50건. 이번에 신문에 났죠. 뉴질랜드. 뉴질랜드. 폭력해서 50명을 죽였대. 그랬는데 그 뉴질랜드 그 사람이 살인사건 폭행했는데 북한에 가서 배워가지고 왔대요. 신문에 났어. 북한에 가서 배워가지고 50명 죽였다는 거야. 좋은 걸 배워야지. 나쁜 걸 배워. 나쁘고 못된 건 다 공산당 국가에 다 있어. 거기는 막 죽이고 속이고 멸망 행복이 만들어서 터뜨린 거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뉴질랜드에서 테러해가지고 50명을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여자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미리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총리야 총리. 총리가 여자더구만. 상관없지만 여자가 그러더라고. 아 우리나라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좀 막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괜찮은데 말씀을 지키 않은 사람들 못된 짓하고 남을 해치고 피해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첫째,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둘째,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세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가정이, 개인이 형통해. 개인이 형통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복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예?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이 복 있어야 그가 하는 일이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들도 복 있고 딸도 복 있고 부모도 복 있고 남편도 복 있고 아내도 복 있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야 돼. 우리나라 교도소가 전국에 50군데인데 50군데인데 보통 교도소에 1,000명 들어가는데 우리는 2,000명씩 들어가서 두 배로 들어. 두 배. 교도소 두 배로 들어. 2,000명씩. 2,000명씩 50군데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있는 거요? 에? 10만 명이 들어가서 10만 명. 교도소에 10만 명. 50 자살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도 범죄가 점점 없어지고. 아, 지난번 미국에서 신문 났어요. 뉴욕에, 미국 뉴욕 이 스테이트 주가 커요. 그래서. 아, 거기에는 큰 형무소가 광고 나와서 우리 형무소 세일합니다. 우리 형무소 팔겠습니다. 이 큰 형무소가 사람이 없어서 형무소 큰 뉴욕에 형무소 파니까 이거 사가지고 가세요. 회사 운영하세요. 연구소 운영하세요. 센터 하세요. 아, 미국의 큰 형무소 거기가 팔겠다고 신문이나. 와, 우리나라 50개가요 모자래가지고 터져야 돼. 터져. 제주도 하나 터지니까 제주도 사람 반대. 경상도 하나 터져야 되네. 경상도도 우리 지역은 반대. 전라도 반대, 충청도 반대, 강원도 반대. 교도소 소장이 그러더라고. 지금 꽉 들어차가지고 정원 차고 꽉 들어차서 더 쳐야 되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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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교도소를 쳐야 되는데 교도소 짓는 거 반대하니까 이제는 옛만 하면 자꾸 풀어놔줘야 된다. 풀어놔주면 뭐래. 나가서 또 사고치고 또 사람 죽이고 또 강도 죽이고 나가면 또 들어. 교도소 집어넣을 수가 없대요. 에? 교도소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도소. 이건 미국처럼 아, 기도 전도하면 사람들이 줄어나가는데 저 스웨덴에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교도소가 우리 교도소에 교도소 사람들 다 나가니까 우리 스웨덴에도 교도소 팝니다. 스웨덴도 교도소 팝니다. 미국에도 교도소 팔겠습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도하니까 변화받아서 범죄가 점점 줄어듭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 대한민국 행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따라 또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도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손들고 하면, 그럼 인상 쓰면 안 되지. 복 있는 사람 인상 쓰면 안 돼. 여자들은 화장만 잔뜩 해가지고, 기쁨도 감사도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뭐 화장 안 하지만 여자들은 그냥 막 찍어 발라가지고 막 포장인지 막 잔뜩 해놓고 그거 안 해도 행복하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꽃이니까 꽃에다가 화장하는 거 봤어? 호박꽃이든 무슨 꽃이든 꽃은 그대로 두는 거지. 여자가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지. 뭘 거기다 자꾸 찍어 바르고 막 눈송 외까지 쳐바르고 루즈 바르고 막 여기저기 발라서 막 포장해가지고 이러나 이 화장하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지 못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요? 내가 이런 말하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에?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뭘 자꾸 뜯어고치지 말아요. 자꾸 막 코 올리고 쌍암을 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턱 깎고 자꾸 맞박을 또 볼록하게 하고 자꾸 얼굴에다 손 자꾸 돈 들여. 돈 없으니까 이자 내기 바빠가지고. 아니 20대 여자가 말이에요, 빚이 천억 2천억이야. 시집도 가기 전에. 왜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 다 수리하니까 몇십만 원씩 그게 나가야 돼. 자꾸 안 해도 괜찮더구만. 에? 자꾸 어차피 나이 먹으면, 나이 50대면 60대면 거기서 다 그거예요. 따라합다. 행복하게 편하게 살자. 자꾸 찍어 바르지 말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찬성 기도 많이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복 있는 사람, 따라합다. 복 있는 사람은 속에서 마음에서 기쁨 감사 복이 나오는 거지. 뭘 자꾸 밖에다 갖다 복을 찍으려고 그러지. 즐거워하며 형통하리로다. 따라합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에, 시편 128편 2절에 구약 899페이지 899페이지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서 자꾸 사고치고 문제치고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하고 은혜도 못 받아. 그러니까 복이 왔다가 다 슬슬슬 빠져나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예배 시간에 자주자주 와서 기도하고 찬송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따랍다. 형통하리로다. 앞으로 형통할 거요, 안 할 거요? 가정도 형통한 가정이 있고 불통한 가정이 있어. 불통한 가정, 형통한 가정. 형통한 가정은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고, 하나님 믿지 않은 가정들은 다 불통합니다. 양식이나 창고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저 병원에만 맨날 들락날락 병원에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일찍이 와서 선교했더니 이 선교사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도 창설하고 YMC 기독교심 세모난교회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 언더우드가 이랬어요. 형통하기를 원하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형통의 축복을 받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번성하리로다. 연세대학교를 세워가지고 번성하리로다. 언더우드 선교사. 사실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그때 선교사도 안 왔으면,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교육시켰죠. 선교사들 안 왔으면 지금도 아마 상투 들고 다닐지도 몰라. 지금도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한국 문화, 조선 문화, 대한민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도 맨 영어책까지 공부했지. 소련책까지 공부했어요. 중국책까지 공부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 대한민국 문화는 미국에서 많이 도와준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관계가 사이가 좋아야 돼. 일본은 아주 사이가 좋아. 일본은 미국하고 아주 사이 좋아. 우리나라는 많이 도움받았으면서도 뒤에서 삐죽삐죽삐죽 그리고 미군 철수, 미군 철수. 미군 철수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미군하고 손잡고 잘 지내야지.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크, 미국의 최신 부장관하고 존 와나메이크 성공하고 축복받고 백화점을 많이 세운 이 존 와나메이크가 간증을 했어요. 그는 백화점을 크게 세워서 좋은 상품을 갖다가 가격을 싸게 팔고 사람들 앞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백화점을 크게 세우고 돈도 많이 벌고 크게 좋은 일 했습니까? 당신의 성공이 뭡니까? 당신의 성공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 내 성공은 내가 12살 때 2달러 50센트 12살 때 내가 내 돈으로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사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12살 때. 여러분 아들, 딸 12살 있어요? 성경 사라고 그래요. 성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성공했어요.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살고 죄짓지 않고 그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고 백화점 왕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이, 성경 말씀이, 성경이 나라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세요. 갖고 다니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성경 말씀대로 해서 행복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6명,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점쟁이한테 간대. 점쟁이한테 간대. 10명 중에 6명은 형통하고 싶어서 점집 가서 점을 칩니다. 왜 점쟁이한테 갑니까? 그랬더니 답답해서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불안해서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혹시 좋은 일이 있을까봐 흥미로워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갔습니다. 하여튼 점쟁이한테 가서 잘 됐다는 사람 별로 없어.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독교는 기적이 있고 기도에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나를 도와주고 축복하셨어요.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이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6장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다니엘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총리 주소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총리가 되고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서 9장 22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장을 만났더라. 가브리엘 천사도 만나고 미가엘 천사도 만나고 자기 나라 백성을 잘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 역사 나타나서 기도하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다니엘은 수마하루 금식기도 모세는 40일 기도.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기도하고 예수님도 40일 기도하고 엘리야도 40일 했지만 다니엘은 20하루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도 보게 하시고 천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다 형통의 축복을 받자. 다니엘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자.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니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를 시기하였더라. 거부가 좋아요 쫄부가 좋아 쫄부도 쫄부지. 근데 하나님 축복하시면 거부가 되었다. 앞으로 여러분 부자 되고 거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부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도 형통하게 하시고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요셉도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모함받고 잘못해서 감옥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아멘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요. 감옥 갈 때도 있고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해서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민족 경제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 요셉도 형통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잘되고 강성해졌더라.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하고 백배가 되고 천배도 돼요. 천배도.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원이 잘 왔어요. 다른 기도원 가면 이렇게 설교 못 들어요. 다른 기도원하고 우리 기도원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다른 기도원 가면요 백배의 설교 없어요.
100억도 없고 100세도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우리만. 여러분 다 100배, 100억, 100세.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형통하게 된다. 잘 섬겨야 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믿는 척하면 안 돼. 겉으로는 안 돼. 따랍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열매가 좋아야 돼. 굉장히 잘 믿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 중간에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돼버려. 끝까지 잘 믿어. 끝까지. 형통 끝까지. 하나님을 잘 생겨서 형통하게 하시고. 치즈왕이라고 제임스 크라프터라는 사람이 치즈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 이 사람이 장사하는데 무슨 장사하느냐? 치즈 장사. 치즈 장사. 치즈를 만들어서 여기 갖다 팔고 저기 갖다 파는 가난한 사람이 됐어. 아, 치즈가게 하룻밤 이틀 지나면 이게 상하고 냄새 나서 팔질 못해. 그래서 크래프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 치즈가 몸에 좋고 건강한데 이걸 많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자꾸 치즈가 이렇게 상하면 어떡합니까? 그 치즈로 막 그 기도했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치즈를 만들면서 파스테르 살균법이라는 걸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셨어. 파스테르 살균법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었더니 치즈가 오랫동안 상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먼 데까지 많이 팔았어. 사람들이 이 치즈왕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치즈를 보통 치즈가 아니라 오랫동안 상하지 않은 이런 치즈를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래프트가 그랬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지혜를 주었어. 파스테르 살균법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었어. 이렇게 내가 성공했습니다. 장사하면서 기도하고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뭘 만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열심히 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효숙 씨라고 김효숙 씨가 일본 가서 살겠다고 몇 년 가서 일본을 살았다. 몇 년 가서 일본에 가서 아주 내가 좀 일본한테 배울 게 많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배우고 몇 년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집에서 연락이 왔어. 집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고 이제 네가 시집갈 나이가 되는데 한국에서 좋은 신랑감 한번 만나보라고. 너 1년 가서 5년 이상 됐으니까 와서 한번 신랑감 만나보라고. 알았다고. 그럼 내가 건강검진을 해야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랑감이 있다고 그 신랑감한테 결혼 준비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거예요. 병원 가서 검진했는데 이상하게 손가락만한 암이 발견돼. 의사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벌써 가슴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 수술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선 봐야 되는데 선을 봐야 되는데 유방암 수술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병원에 안 가도 금식기도 하면 병이 낫는다. 자기 친구가 그래서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병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원에 와서 간절히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병원가 수술하지 않고 이 암이 다 떠나게 없어서 되는데 일주일 만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자기 앞에 칼이 쑥 나타나. 기도하는 동안 자기 앞에 칼이 쑥 나타나더니 자기 몸속으로 피가 쑥 들어. 몸속으로 피가 쑥 들어는데 막 가슴이 막 깜짝 놀라. 수술하는 것처럼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칼이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몸에 땀이 쫙 머릿속 발끝까지 막 땀이 쫙.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체험입니까? 뭡니까? 왜 갑자기 칼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그 대신에 땀이 많이 났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슴이 통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가슴이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빠지는지 좋은지 모르겠다고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의사가 검사하면서 놀래면서 아 지난번 분명히 덩어리가 있었는데 암덩어리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사라졌나고 어떻게 된 거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는데 아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칼이 나타나서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렇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암이 사라진 건 확실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 안 해도 괜찮다고. 다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만났대. 만나면서 대화하다가 자기가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사실은 내가 일본 살다가 왔는데 가슴에 암이 있어서 수술하려고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일주일 금식기도 했어요. 일주일 금식기도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 암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거 듣고 나서 깜짝 놀더니 야 당신은 대단한 여자네. 기도해서 수선하고 병이 났다고? 예 그래요. 알았어.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게. 나도 교회 잘 나갈게. 잘할게. 간증 듣고 나서 남자가 감동받아가지고 일본에 있던 그 자리에 같이 가서 둘이 살았는데 그 자기 있던 거기에 교회 나가서 부부가 돼가지고 교회 부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니까 막 남편이 사업이 잘도 자기도 잘 되고 일본에서 사업이 잘 되고 거기 집사되고 둘이 다 집사되고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따라합다. 기도하면 형통이 나타납니다. 겁만 막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 다니엘이 형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원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형통의 축복을 받아요.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라. 잠언서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저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죄가 들어오고 교만하고 타락하게 돼서 잘 될 것 같으나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천국 가는 것이나 지옥으로 떨어져. 하나님 이왕 사는 거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악은 다 떠나고 죄가 떠나고 구원과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대한민국도 형통하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인구의 50%가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돼. 이 천만 명 가지고 5천만 상대가 안 돼요. 빨리 천만 명이 2천, 2,500만 그래야 50%가 되고 교회가 5만 가지고 안 돼요. 10만이 되고 여러분이 빨리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형통하고 나도 형통하고 자네들도 다 형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찬성으로 기도로 또 내가 전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이제 마지막 간증으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 간증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간증인데 얼마까지 축복받았느냐? 8천억. 하는 사업이 8천억이 됐죠. 최웅섭 씨 컴퓨터 학원을 세워서 컴퓨터 통해서 사업하고 수출하고 무역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기가 취급받던 컴퓨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점점점 잘 팔려서 축구장에 전광판 수영장 호텔 건물에 막 들어가면서 연매출이 막 8천억 800억이 좋아요? 8천억이 좋아? 에? 에? 아 여기 8천억이라고 그랬어요? 8천억 공 빼요 말아요? 에? 하나님 앞에 최웅섭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게 하시고 8천억 한번 따라서 8천억 8천만 원이 아니고 8천억 다시 하면 8천억 성공했대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기도원에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기도해서 사업이 잘 돼서 100억, 500억, 1000억, 3000억, 5000억 이 사람은 8000억이 됐대요. 따라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멘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올해도 계속해서 매달 매달 매주 매주 자주 자주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100배가 되게 하시고 100억이 되게 하시고 100세가 되게 하시고 100명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 100개 세우게 하시고 100일 작전 기도하게 만들어 백두산도 대한민국 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원이 십자가 위에 빨리 세워져서 만 명 하루에 3만 명 한 달에 100만 명 1000만 명 대한민국이 살고 구원받고 바로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형통의 축복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